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 KMW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325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9일 오후 3시 16분이 지나가고 있겠는데요. 일단 KMW 5G 관련 통신 기업이고, RF 등 무선 통신 관련 설비를 제작 공급하는 업체고요. 재무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MW 보시면은 일단 2018년까지 적자였죠. 2018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다가 2019년에 대규모 흑자 전환을 했어요. 보시면은 그리고 20년 경우 다소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올해는 다시 19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퍼수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퍼수치 같은 경우에는 19년 기준 이제 보시면은 25.27% 정도 나오죠. 27배 정도. 보시면은 보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이제 고평가는 되어 있다. 2020년에 완전 고평가가 되었었죠. 그래서 일단은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데 이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권 부분에서 굉장히 좀 횡보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61선 아래로 잠깐 내려와서 좀 불안한 모습이에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61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이고, 계속 아래로 빠질지 아니면은 다시 지속적으로 반등을 해서 61선 안에 들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실적일 것이고요. 2021년 1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의 방향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증권회사 리포트 보면은 나쁘지 않다. 사실 이때 리포트에 나왔었죠. 저점이다. 지금이 매수기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KMW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 보면은 여기서 짧게 조정을 하방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21선에 안에 들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를 한 7만 2천 원 정도로 일단 잡아볼 수가 있어요. 뭐 장이 엄청 악재가 있어서 빠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반드시 좀 오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KMW 일단은 신규 접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돼. 이런 종목들은 당장에 뭐 이렇게 이 금액대가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못 드려요. 무조건 다음 주까지 추이 지켜보다가 여기서 하락으로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상승 곡선이 나올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주가 자체가 지금 오름 추세로 여기서 하락 추세를 꺾고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지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하락 추세로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6만 원대가 제일 메리트 있는 부분이거든요. 6만 원대만 지지해주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향을 한다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기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고점까지는 가기가 당장에는 힘들지만은 2021년에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5G 관련해서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만약에 지속적인 좀 실적이 올려진다면은 이제 실적 대비해서 주가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KMW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방송은 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종목별 투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관계가 지속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투자, 연기금, 기타 법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외인도 지속적으로 좀 매집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좀 안정적이긴 하다. 요 정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일단은 요번 주까지는 조금 참으시고 다음 주까지 추이를 좀 지켜보신 다음에 하락 전환으로 갈지 아니면 그대로 다시 반등을 주면서 상승 전환을 할지를 보신 다음에 매매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KMW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의 AP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클릭하시면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밑에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날 들어가신 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소개말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제 다우지수나 저희가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랑 나스 미국 증시도 계속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9시부터 9시 1분, 9시 2분 해서 총 3종목이 추천이 나갑니다. 추천이 나가고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9,95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17%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종목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이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매수가 4,07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1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주 3종목 추천하여 3종목 모두 수익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내려 보시면은 이런 증시 상황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투자하는데 참고하시고 그 여기 부분도 보시면은 혼자 매매하기 힘들면 운영하는 VIP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참고 사항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